그냥 돌아보고 잘못되시면 고쳐줘야 되거든. 이것도 애들처럼 고쳐줘야 돼. 잘못된 거는. 꼴을 알면서 내 좀의 애들 가르치려고 하면 왜 입도 못되게 하는겨? 지나라! 지난이는 어디 갔는데? 나는 순으로 하나 볼라빗다고 할머니 이러고 끌어가 이리 빼주길래 잘 됐다 니는 너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게 생겼다 이랬더니 그만 삐죽 해내서 가버렸네. 예, 예, 그 진아이가 각오로 만들어. 그게 내 잘못이가. 진아! 같이 와가지고 혼자 사면 어떡해. 같이 삼지. 뭐 잘못했는데? 왜? 왜? 네? 말을 얘기해. 네. 얘기해봐. 뭐로 잘못했는데 할머니한테 소리 듣노? 마늘 왜? 마늘 그때 빼더니 실수로 골랐는데. 할머니 말하더나. 우리 이제 그 할머니 나무라는 거나 잘 못했기 때문에 나무라는 거라 앞으로는 그런 거 떼면 안 돼. 예, 대답을 해라. 네. 할머니 죄송합니다. 어야 그래 그러지 마. 영혼이 안 담겨 있는데요. 아이고 요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인데 나도 혼내고만 싶겠어요.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면서 키워야 아들 엄마 아빠한테도 면이 서는 기라. 안 그래요 영감? 뭐예요?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준비했어요. 그래 고맙다. 한번 불러봐라. 어? 와, 오카리나? 아이고마,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언제 저런 거 연습했노? 자식 농사 지을 때는 일하느라 몰랐던 재미를 손녀들 재롱 보면 느낀다더만 참말 많네요. 지난이는 뭐 하는 거죠? 부끄러워서 그러나요? 영감. 늙음하게 손자 손녀 끼고 사느라 여행 한번 못 가고 있지만서도 그래도만 집에 복다 생기 있는 것만 다 저 아그들 때문인 것 같아요. 우리 애들 멋지게 키워갖고 둘이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닐 때까지 내 가족 다 재미나게 삽시다. 알았지요? 레전드급 먹방 명장면 제조한 K-POP 스타들. 그런데 진짜 K-POP 스타는 따로 있었으니 밥만 맛있어도 한 끼가 즐겁다. 참고로 한국인은 팝심으로 사는 법.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맛있는 팝의 달인을 찾기 위해 그녀가 떴다. 유명 요리 서바이벌 대회에서 그 실력 인정받은 꿈 여사. 그녀가 제안하는 특별한 쌀 요리 레시피는 물론 달인의 밥맛 비법까지 공개한다. 전국 밥맛자랑 이름하여 K-POP 스타 되시겠다. 지난 시간 꽃보다 남자 아니 꽃보다 캠핑밥을 외쳤던 4명의 캠핑밥 고수들. 빈소 예열하며 기대감 충만케 한 가마솥 밥 스타. 정확한 시간과 세량화로 빈틈없는 실력 보여준 바나밥 스타. 기본에 충실하다. 캠핑의 기본이자 정석 호텔 밥 스타. 도구 자체가 무기다. 철분이 스며든다는 너튜브 밥스타까지. 캠핑 밥스타 나오세요. 자, 드디어 오늘 진정한 캠핑 밥스타 가려진다. 모두가 밥할 때 혼자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고 있던 코펠 밥스타. 아니, 코펠 밥은 아주 신선 노는 것 있더라고요. 저봐요, 지금.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저렇게 살이 찌죠. 두 남자의 신경전. 바나밥도 맛있지. 근데 다시 가세요. 그래 이따 보자고. 이따 보긴 당장 보시라. 이 남자의 눈빛을 드디어 매 눈을 하고 진짜 실력 보여주겠다는데. 코펠밥은 불 조절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 조금만 세면 밥이 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막이가 필수입니다. 그때 이상한 점을 감지 않고 꾸며서. 아니 왜 뚜껑을 안 닫고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. 이따 보시면 압니다. 뭐 영 이해되지 않는 그 행동에 대신 뚜껑 닫아주시는 꾸며서. 헌데 여긴 깊은 뜻이 있다는데.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밥을 할 때는 제가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주로 뚜껑을 열고 물이 끓을 때까지 계속 끓여줍니다. 그렇게 하면서 쌀에서 나는 잡냄새가 또 일부 이렇게 빠져서 날아가기도 하고요. 여기서 이제 비법이 나오는 겁니다. 어라!
갑자기 숟가락을 냄비 속으로 가져가더니 휘휘 젓는 코펠밥 스타. 아니 밥을 갖다가 죽을 만듭니까? 왜 이렇게 뒤적거립니까? 아무래도 물이 끓